띠비리비디 치치타 붉은 드래곤 귀여운 막내 류 카리스마 리더지 어 거기 서 있는 너 구독 좋아요는 눌렀냐? 아 키테리아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개월 구독 고마워요. 이제 이 구독도 25개월이면은 끝나버리겠구만. 아쉽구만. 지금 아마 23개월이 나 트위치 방송 처음 했었을 때부터 같이 있으셨던 분일 텐데 그죠? 근데 이걸로 약간 좀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언제 구독을 했고 언제 입덕을 하셨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네요. 23개월 분들이 트위치 저 처음 했을 때부터 보셨던 분들이 23개월 아닌가? 22개월이에요? 23개월 있던데? 아 내가 봤어. 아 그럼 23개월 분은 뭔데? 아 트위치하고 한두 달 뒤에 구독이 생겼어요. 내가 한 달이나 걸렸어요? 트위치 방송에서 그 구독자를 쌓는 게? 트위치에서 깸막만 했다고요? 아니야, 트위치를 옮겨왔을 때는 제가 약간 우리 단원들이 이제 유입이 들어오고 나서 후부터라서 게임으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아니야, 야, 유튜브에서 그랬지. 2년 뒤에 이렇게 망해버리는구나 트위치 안고 코리아. 트위치 코리아가 예전에 1080때 시절에 그때 이제 왔었었는데 점점 이게 퇴화하는 걸 보다가 결국엔 이렇게 돼버렸다 보니까 기분이 묘하긴 해요. 내가 알던 아이돌이 결혼한 느낌이야. 내가 알던 배우가 막 잘못을 저질렀고 범죄를 저지른 느낌이랄까? 아 물론 범죄까지는 아니지만은 감옥 들어갔대. 어? 어 되게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이상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뭐. 타이밍이 뒤지긴 한다. 딱 새해 아니겠습니까 곧 있으면은. 아 이제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좋은 소식 듣겠네요. 아 좋은 소식 맞습니다. 엄청 많아요. 나쁜 소식은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나쁜 소식은 없고 좋은 소식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있겠다. 나쁜 거일 수도 있고 좋은 거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소식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대부분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빠르면 이거 확정은 아니에요. 아, 확정은 아니니까 제 기준에서 좋은 소식이면 상관없다고요. 자 사랑니를 뺐습니다. 사랑니를 뺐는데 4,5초컷 나왔습니다. 어때요 좋은 소식. 그리고 멤버들의 엉덩이를 한 번씩 걷어쳐 봤습니다. 어떤데? 진짜 사랑니 뺐어요? 아니요 아직 사랑니 있습니다. 사랑니 빼야 되는데 그 있잖아. 아 어떻게 또 나가요 제가. 아 추워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면은 입 돌아가가지고 막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 나 사랑니 지금 당장이라도 빼고 싶은데 이게 아 밖에 지금 너무 위험한 그런 거다 보니 완전 갱들 돌아다니고 막 아 덜덜덜 떨린다 막 몸이. 오늘 덥다고 했다고요? 아 말 맞네. 와 너희들 뭐 그렇게 기억력 좋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아 나 이 새끼들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어? 아 오케이 주변에 치과가 없어요. 주변에 치과가 없어가지고 아 나 이렇게 택시 타고 막 30분은 가야 되겠네 이거. 지금 말했잖아요 저 산이랑 같이 살아요 여러분들. 산 저 좀 더 가까웠으면 고라니 울음소리 다 들렸어요. 그게 알람시계였어요 저한테. 30분 가면 된다고요? 안 돼요. 가다가 빼고 부어가지고 30분 안에 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 안 돼 이게 빨리 와서 이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택시에서 죽어버리면 어떡해. 지금 사랑니가 말하고 있어. 너 나 빼면 죽여버린다고. 아니야! 내가 이기겠어. 뭐 시끄러워 죽겠구만 몰아짓거려. 너가 나를 이긴다고 나는 네 안에 있어. 아니야! 난 너를 이길 수 있어. 아 죄송합니다. 뮤지컬 사랑니 럼팜팜팜. 안 빼면 다른 이빨도 같이 썩을. 일단은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직까진 괜찮아가지고. 아 진짜 근데 빼러 갈 때 빼러 가야 되는데 새해 때 할게. 새해 때 사랑니 발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있거나 매복 끼거나 누워 있는 게 아니면 금빵이에요. 저희는 그 누우면 안 돼요. 저희 그 이 알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디 싸가지 없이 서비스업 해가지고 지금 누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는 앉아 있어야죠. 예. 저희 음식 씹는 알바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 사랑니한테.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 누워 있으면은. 뭐 안방 지내지 안방도 아니고 난 안방에서도 안 누워 있어. 사랑니 시급 얼마냐고요? 얘가 시급을 뭘 받아요 저희. 아 근데 요즘에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새해 때 자르려고요. 예. 아, 나 이 새끼 요즘에 그 다른 알바 치아랑 그 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아 요즘 연애한다고 이거 일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사랑니인 거야 이 썩을 놈 새끼. 이거 안 되겠다 럼펌펌펌이다 이 자식. 어?
죽여버려야지 이거. 아, 사랑니가 아직 흑화 안 해서 다행이네요. 아, 우리 여러분들한테만 몰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 지금 자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아 이거는 근데 이번 달 말에 공지할 때 같이 말해야 되겠다. 또 우리 그 단원들 굿즈 관련해서, 굿즈 뭐 아니면 비공식 오프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공지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번 달 말에 공지할 때 같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 근데 그때 그날 공지가 그냥 다 중요할 겁니다. 다 전부다. 그날 안 들어오면은, 아니 안 들어오면 진짜 안 될걸? 그날 진짜 우리 레할 운명의 공지임. 기자회견 수준이겠네요. 그날 저희 멤버들 다 같이 막 공지할 수도 있고 막. 무섭다고요? 저희 레볼루션 하트는 오늘을 이유로 레볼루션 하트를 아 장난이고요. 저희 멤버들은 끝까지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졸라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어폰 다섯 개 주머니에 한 번에 넣었어. 어떨 것 같아? 각자의 이어폰이지만 그거를 이제 꺼낼 때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 난리 나 있겠죠. 그리고 또 비유를 하자면 우린 지금 뭔 줄 알아요? 배달식 비닐봉투에 뒤지게 꽉 조여져 있는 묶음이에요. 지금 뭐 할 거면 가위 가지고 잘라야 돼. 우리 손톱으로 못 풀어. 그 정도로 저희가 뭉쳐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내가 말했잖아, 좋은 소식이 대다수일 것 같다고. 비유를 잘하시네요. 저 비유로 먹고 살거든요. 비유 공감. 아 근데 팀, 아 요즘에 근데 공감은 잘 못해주는 것 같아. 나 트리플 T 돼가지고 아 공감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 F로 다시 바뀌어야지 방송 살아나는데. 아니야 근데 나 지금도 공감해줄 수는 있어. 내가 뭐 여러분들 혹시 제가 공감해주면 하는 그런 거 있어요 혹시라도? 난 지금 당장 내가 공감 한번 해볼게. 나 진짜 열심히 공감해볼게 진짜로. 아 진짜? 어 대박! 헐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었구나. 알았어. 대박. 나도 알아. 그 마음 알아. 너 생일 선물 뭐 필요해? 라고 했었을 때 딱히 생각나지 않아. 아무것도 사실 딱히, 사실 돈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뭔가 내가 존나 노골적이어서 말할 수 없겠고, 아 뭔가 딱히 필요한 건 없는 느낌 뭔지 알지? 왜 이러세요? 무서워요. 내가 무서워요? 지금 어떠시고? 다행이네요. 카리스마 있는 리더? 아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 참 진짜. 민호님 느낌으로 랩을 하나 짜볼까? 오케이. 아 디비디비디 아 치치타 아 디비디비디 아 치치타 아 디비디비디 아 자상한 햇살은 김원유 디비디비디 치치타 붉은 드래곤 귀여운 막내 류 둠둠따 디비디비디 카리스마 리더 쟤 후후후후후후 디비디비디 치치타 치치타 공포게임 좋아하는 김리온 치치타 치치타. 아 이거야 우리 레볼루션 핫 위아 레볼루션 핫. 좋았다. 이거 앨범에 낸다. 이거 써. 이거 쓸 거야. 왜냐면 제가 총 프로듀서 느낌이니까요. 나 근데 그런 거는 한번 해보고 싶어. 레볼루션 하트의 레볼루션 하트 이런 거 있죠. 뭐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뭐 뉴진스의 뉴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이. 아이 코믹 노래도 하나 있어야죠 여러분들. 언제까지 좋은 것만 들을 거야. 아 좋은 것만 들으면 좋긴 한데. 아 노래는 좋게 만들면 되지. 아 오케이. 노래 좋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뒤졌다 씨발. 그냥 뭐 안 들을 순 없게 해본다 내가. 노래는 좋게 만들되 가사에 그런 거 넣는다. 뒤졌다. 아니 팬송에 넣는다 씨발. 안 들을 수 없을걸. 한국어 모르면 좋은 노래. 왜? 이게 왜 싫어? 아니 뭐 제가 뭐 갑자기 설렁탕엔 다대기를 넣어주세요 할머니 만수무강하셔야 해요. 아니 뭐 이런 노래, 뭐 한국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우리 소개를 하는 그런 노래인데. 아니 뭐가 문제야 얘들아. 아, 한국어 모르면 좋은 노래는 이런 거고. 우리 그냥 팬송에다 그냥 귀여운 막내류 푸딩 재민이 항상 따뜻한 키모뉴 뭐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거 해주면 되지. 끝. 재밌다. 역시 우리 단원들 공식 노래나 굿즈 같은 걸로 괴롭힐 때가 제일 재밌어 그냥. 가불기 뭔지 알죠? 너희들이 안 사고 못 빼길걸 이러면서. 안 사고 안 듣고 못 빼이고 안. 삐야 둔두 삐야 둔둔두둔 병아리 둔두둔둔 음메 음메 품대요 송아지 짜자장자 다닥 짜자당 짜 상냥 꽃 스토 삐그 삐그 무 어우링 두두당 두둥 두두둥 당.